자, 21페이지 광역 도시계획 보겠는데, 먼저 이 광역 도시계획 의의를 체크하십시오. 의의. 이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잘 나오죠.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때 광역 계획권, 그 말할 때 중요표. 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만 바로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이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수인 광역 계획권은 지정할 때 지정을 누가 하느냐면은 두 명만 할수 있습니다. 두 명. 그 내용이 밑에 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해가지고 지정 목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줄을 끊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광역계획권은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누구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 이걸 가지고 출제했고 이걸 가지고 또 출제했습니다. 이 광역계획권을 광역시 해가지고 출제한 바 있어요.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시 하면, 여기 봐보세요. 광역시 하면, 여기다 지역의 이름을 갖다 들이댄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전광역시도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부산광역시도 하나, 대구광역시, 아무튼 강주광역시 이렇게 이름을 갖다 들이대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 아니고 광역계획권. 이게 중요해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이 광역이라고 하는 말이 넓을 광자의 정력자거든. 그래서 최소한도 몇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이라 했습니까? 두 개.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특별시, 뭐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그 시군. 예컨대 여기 서울특별시 인접해 있는 인천광역시 또 인접해 있는 경기도가 있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큰 광역자치단체 세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수도권은 바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철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을 함께 묶어서 운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이상의 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세개 권역을 묶어가지고 운영하고자 여기다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가 있다. 대전광역시가 있다. 인접해 있는 계룡시, 뭐는 구, 뭔구 이렇게 있다. 여기도 지금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접해 있는 시군까지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도 광역계획권이다라고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대전광역시지만 여기는 충남 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로 이 대전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충남을 묶어서 하나의 광역권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경상남도 소속인 김해시, 뭐 양산구에서 광역계획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에는 광역계획권은 10개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장소에 대하여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요. 이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 즉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게 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때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장기는 단기, 중기, 장기 할때 보통 10년 이상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이 장소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 맞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으로서 이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할 때에 그걸 세 자로 추가하면 미래상이 되고 이 방향 앞에는 정책이란 말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계획은 정책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게 될 때는 지정권자가 두 명 있다 했는데 두 명이 누구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것이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광역시장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죠. 광역시장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시장은 지정할 수 없어요. 두 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큰 광역자치단체인 아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해서 이걸 약자로 시도 그래요. 시도. 뭐라고 한다고요? 시도. 도 앞에 점 찍고 시가 나면 광역자치단체 뭐 특별시 광역시 말이에요.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그리고 이 도의사는 예컨대 여기가 충청남도 다 자기의 도호 관할구역이 있다. 이 관할구역 내에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군이 있다. 이렇게 도호 관할구역이 있다. 광역계획권이다 라고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명만 지정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지정하기는 이유, 목적이 있겠죠. 왜 이걸 지하느냐. 개별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그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그 돈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 각각 개별 도시별로 그걸 운영하게 되면 이쪽을 들여다볼까? 여기에서도 자기 지자체별로 하나 화장실 만들고 폐기물 처리 및 그 재활용 시설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리고 도로를 설치하려 여기서까지 끊겨버리고 그리고 이 지자체도 자기 동네 이렇게 만들고 따로따로 지자체 끊겨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이 공간 구조를 상호 연결시키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따로따로 설치 운영하게 되면 쓸모없이 그 시세에 남아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정치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야 여기 굳이 각각 지자체별로 이런 시설 필요 없잖아. 꼭 필요하면 같이 운영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정책 조례에서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같이 그리고 여기다 또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비용을 또 적게 들여서 그걸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같이 협의를 봐가지고 한 곳에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실을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고 화장실도 하나 설치해서 같이 이용하고 그런 시설들을 뭐라고 하냐?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에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광역시설. 이런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서 발전이 나가도 유도한다든가 환경을 보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권역을 광역계획권이라 하는 것이죠. 21페이지 하단부에 지정 목적에 그 말 나와 있으니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셔서 바로 쭉 넘어오면은 22페이지 지정권자 읽어 두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도의사는 도호 관할에 따라 지정할 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밑으로 쭉 내리고 오른쪽으로 모셔서 23페이지. 자, 이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 지금 이렇게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되었다.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면요. 지정했던 지정권자님이 여기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영됐다 지정했다면 그 지정된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 지정했다 이렇게. 여기
충남 돌사가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에 있다 지었다면 지연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 통지가 있게 되면 이네들 바로 이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이 장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인 그 미래상을 제시해 나가는 그 계획서로서 광역 도식을 수립해야 돼요.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순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 광역 계획권 지정을 한 후에 이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걸 지정한 거 아니다. 이걸 지정한 후에 이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계획은 절대 수립할 일이 없다. 이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면 반드시 광역 도시는 수립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때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해야 하는 경우 여기 봐봐요. 그래 이 수립할 때 어떠한 내용,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냐면은 이 광역 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런 정책 방향의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한데 그 내용으로서 이걸 수립하게 되는 그 광역 계획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광역 계획권이 어디까지다라는 공간 구조, 그 광역 계획권의 공간 구조를 정확히 밝혀요. 서울특별시 인정광역시 경기도다라고 공간 구조하고 각각의 지자체의 기능을 분담시키게 되는데 기능 분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광역 계획권 안에 바로 산, 들판, 하천이 있을 것이고 그걸 연결해 놔야만이 바로 야생 동식물들이 산에서 하천까지 내려와서 물 먹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게 단절되어 버리면 다 죽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끊기지 않도록 그걸 환경 보전과 더불어 그 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녹지관리 체계라고 그래요. 녹지관리 체계. 그리고 환경 보전과 녹지관리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환경 보전, 녹지관리 체계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지금 공간 구조 기능을 상호 연결시켜서 발전해 나가도 유도하고자 이 권역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만큼 바로 그런 기능을 상호 연결시켜 나가려면 이게 중요해. 광역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역시설을 배치 그리고 규모 설치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빼어난 경관이 존재할 수 있죠. 그 경관 하루아침 형성되지 않죠. 수십 년, 수백 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경관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경관격을 꼭 포함하고요. 이 광역객군의 그 물류통체계 그리고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제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여가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도 할 것인가, 이런 정책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누가 이걸 수립하느냐, 수립권자는요, 수립권자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장소의 경우는 아까 그 시도사 계시잖아요. 새벽 그 시도사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수립합니다. 3년에 수립해가지고 국장님한테 승인 중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 정책이 확정되고요. 만약 협의할 때 서로 지자체 자기 지자체 이롭게 하려고 야 이거 우리 동네 하자, 아니다 너네 동네 이거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얘네들 협의가 성립되자면 지정권자한테 단독 공동으로 바로 조정시에서 조정받아가지고 수립하면 됩니다. 이때 이자가 수립을 해 놓았다면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때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갈까요? 지정권자님한테. 알겠나요?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승인은 누구한테 받으러 간다고요? 지정을.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이렇게
이걸 받으시고, 자, 이때 승인을 신청해서 나갈 때는 몇 년에 승인지 않으면 3년 해야 돼요. 알겠죠? 몇 년? 3년. 만약 3년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 권역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고 지정권자가 수립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고요. 스스로 확정해서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크게 보니까 이 경우는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도 있고 시도사도 있구나.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자, 이쪽으로 합시다. 아, 이 경우는요. 수립권자가 여기 아까 시장, 시장, 군수 세 명이 만나요. 그래, 이 시장, 군수 세 명이 만나가지고 이런 정책 내용에 대해 협의해서 3년에 바로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으러 갈까요? 지정권자가 도의사 있죠? 그래서 도의사한테 3년의 승인을 신청해요. 만약 3년의 승인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도의사 네가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수립하고 네가 지정했던 장소니까 너는 그냥 스스로 확정명 되지 뭐 국장한테 승인 받으러 갈 일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경우 국가개혁과 관련이 있다 그때는 자기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해서 확정합니다. 그리고요, 이 시도사가 국장님한테 요청합니다. 같이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같이 붙여서 고흥도로 수립할 수도 있고 그때는 스스로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네들이 봐봐요. 이네들이 그냥 협약을 거쳐서 도의사님이 다 수립해버렸어요 라고 던지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확장합니다. 뭐 이랬건 저랬건 수립권자는 여기 국장, 시도사, 도의사, 시장군수가 있다. 구청장은 절대 아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군수가 있죠. 자, 그래서 23페이지에 수립권자는 알아주세요. 23페이지 가로 1번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이다. 그 정도 보시고 그 경우수는 원칙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예외 동그라미 1번, 2번, 4번 이제 금방 설명을 드렸으니까 경우수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넘어가 보세요. 자, 승인권자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승인권자 중요합니다. 시도사가 수립하고 비용했다면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교통부장. 근데 여기 봐봐요. 도의사가 자기가 정했던 장소 혼자서 수립했다면 승인받는다, 스스로 확장한다, 스스로 확장한다. 그 말이 단서에 나오죠. 다만 도의사가 단도로 수립하는 광역도시은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꼭 아시고. 2번. 시장군수가 수립형했다면 국장이 아니라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걸치는 절차가 있어요. 또 이 승인을 하든 확정하든 이 승인권자, 아까 확정권자의 경우 국장이고 승인권자도 국장이 있죠. 여기 다 도의사 있잖아요. 그래, 이때 승인하든 확정하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친다. 절차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니고 바로 어떤 것을 거치냐. 수립을 하게 될 때는 여기 들어가서 조사해야 돼. 조사. 그래야 이 광역에서 규모도 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가, 사회문화 경쟁사,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택교통사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위한 준비행위로서 조사를 하는데 이걸 약조로 기초조사라 하죠. 뭘 한다고요? 기초조사. 이 기초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꼭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된다. 필수적인다. 하여야 한다. 그때 체크. 하여야 한다. 마지막에 또 뭐 그것만 받으시면 돼. 마지막에 있어요 없어요? 하여야 한다. 그것만 받으세요. 그래, 그것이 키포인트니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그 말은 의무적이고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여야 한다. 이 말 중에 조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다음 이제 조사가 끝났어. 조사가 끝났다면 그 다음 단계 바로 공청회를 열어요. 뭐 한다고요? 공청회 개최합니다. 연다 그 말이 개최한단 말이에요.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미리 그 개최 장소 일시 목적을 공청회 개최 중 14전에 일관심부터 일회상 알려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참가를 유도합니다. 그럼 이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때는요, 이거 맞듯이 개최하는 필수적 절차인데요. 필수적인데, 필수. 근데 누구 의견을 듣게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냐?
저 안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전문가 이네들 다 의견 들어야 됩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요? 관계 전문가의 그래 관계 전문가 의견 다 청취합니다. 오늘 공청회 개최했는데 이네들 참가했습니다. 바로 공청회 개최 장소에서 의견 제시했다. 그런데 타당하다 그러면 반영을 꼭 해주는데 쓸데없는 소였다 그건 반영할 필요 없다 이런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끝났네요. 공청 끝났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시도사가 수립하게 될 때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인정하시 경기도에 의회가 있어. 의회가 있어. 이걸 약적으로 시도의회라고 그래. 뭐라 한다? 시도의회. 여기 보세요. 시도의회 의견 청취하고 여기 봐봐요. 이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교는 31개 시군 있고 시장 군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수 의견도 존중해서 의견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시도의회 의견도 듣고 시장 군수 의견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30일에 의견 제시하면 되고 여기 봐봐요. 이 동네에서는 아까 시장 군수가 수립하잖아요. 이걸 이제 시군의회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뭣도 들어야 한다고요? 시군의회 의견도 청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의견 제시를 해야 하는 기간은 30일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정도 가볍게 받으시고 며칠이요? 30일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여기 봐봐. 이 서울특별시 인천시에 구가 있어. 구. 구는 지역적 특성이 같으니까 구청장 의견 일일이 들을 필요 없어. 그래서 구청장 의견은 필요 없다. 이거 주의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차 끝나면 수립했어. 이렇게 승인청 들어왔어. 확정 절차에 들어가. 그때 이 승인하든 어찌든 확정하든 절차는 두 가지 절차가 있게 돼요. 바로 관계. 여기 봐봐. 이렇게 이 정책 내용 중에 환경 분야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그쪽 장하고 미리 협의해야 돼요. 환경 부장과 교육 부장과 이네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힘을 갖춰요. 심의를 거쳐가지고 승인 후 그걸 다시 이렇게 보내준다. 이걸 송부라고 해요. 송부. 뭐 한다고요? 송부. 송부에 또 확정해가지고 똑같대. 바로 송부. 확정한 다음에 이네들한테 보내줘. 그러면 이네들이 받아가지고 시장수 여기죠. 시장수 아니라 시도사. 시도사에게 송부하면 송부 받았던 시도사가 송부 받았던 시도사가 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그 소식지가 있는데 시도보, 서울특별시보, 경기도보 이런 걸 공보라고 그래. 공보. 뭐라 한다고요? 공보. 여기에다가 게재해서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렇게 이 계기 이제 확정됐어요라고 공고래.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준 것을 공고라고 그래. 공고도. 공고. 공고. 공고라고 합니다. 공고하고 나서 공고할 때는 그 내용을 다 게재하기 힘들어. 그래서 바로 주된 줄기만 한 페이지 정도 게재해서 알려주고요. 그 광역 도시계획이 이렇게 한 수백 페이지로 책정을 만들죠. 어마어마한 두꺼워. 이걸 좀 우리 일반인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요구하면 해줘요. 열람. 열람이 뭐냐면은 가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니까요. 지금은 인터넷 다 게재해놨어. 지금.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그 인터넷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클릭하면 싹 이거 볼 수 있어. 아예 그냥 깔려놨단 말이에요. 알겠죠? 굳이 그 시청,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어디다 다 깔려놨다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있다. 알겠죠? 그래 관심 있으면 한번 보면 돼요. 그리고 열람할 때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요? 그때 공무원들 날마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 와서 보자. 그러면 일 못하니까 30 이상 열람시키면 돼요. 며칠 이상? 그래.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흐름. 여기 똑같으니까 흐름만 받으세요. 흐름만. 이렇게 광역 도시계획이 만들어졌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 광역 도시계획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계획의 정책은 누가 추진하겠어? 우리가 하겠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하겠어요? 행정청에서 하겠어요?
행정청. 그래서 이것은 정책에서 불과하니까 행정청만 구성하지 우리 일반 구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뭐라고 하냐? 비구속적 행정계라고 해. 뭐라 한다? 비구속적 행정계. 뭐라고 한다고요? 비구속적 행정계라고 그래. 그냥 들으면 돼요. 다음에 또 이순한테 또 그때 말씀하면 드릴 테니까. 그래, 이것은 비구속적 행정기다. 그 말은 행정기관, 정책을 취한 전해들만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구속이 없다. 이걸 비구속적 행정기라고 해. 행정계획은 행정청에서 수립했으나 행정기라 하고 우리에게 일반 국민에 구속이 없으면 비구속적 행정이라고 해. 누구에게 구속이 없으면 비구속적 행정이라고요? 우리 일반 국민들. 자, 그 정도만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어떤 걸 체크하냐. 96페이지 통과하고 27페이지 봐보세요. 27페이지 보면 광역 도시의 내용이 나와있죠. 보이신가요? 거기 체크합니다. 광역 도시계획에는 광역 개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뭐가 꼭 포함이 된다. 정책 방향. 그래서 아, 이것은 정책 계획 쓰구나. 이 정도 박스 안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 나오죠. 읽어보시고 2번 봅시다. 광역 도시 수립규 나와있죠. 수립규준은 누가 정한다.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장. 자, 여기 앞으로 국토계법을 공부하실 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계획의 수립권자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어서 수립권자 막 여러 가지 나와요. 수립권자는. 수립권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수립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게 중요해.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요? 그래. 이렇게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장 하니까 국토교통부장이 딱 깃발 들고 기준을 정해준다. 기준은 다 누가 정했냐? 국토교통부장. 이게 중요해. 기준은 무조건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준다. 이 정도를 봐두시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만 봐두십시다. 1번 앞에다가 써요. 박스 안에 1번 광역개권 앞에다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써놔요. 앞에다 쓰라고요. 앞에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왜 읽고 가봐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개권은 그것다 또한 광역개권이죠. 광역시 앞에 들립니다. 광역개권의 미래상입니까? 현재상입니까? 과거상입니까? 미래상. 미래상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해야 되고 무슨 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냐? 제일 높은 계획이 아까 무슨 계획이라고 했어?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에다 줄 것이고 이렇게 하나 쓰네.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있는 계획이에요. 국토기본법. 그리고 최상위 계획이다. 제일 높은 계획이다. 최상위이다. 제일 높은 계획이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넘어가셔서 바로 29페이지 도시군기본계획을 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보니까 자, 쭉 내려가셔서 내려가지 말고 의의를 좀 봅시다. 의의가 중요하니까 도시군기본계획 의의.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각각 한 개씩 군별로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이죠. 이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정계획을 도시라고 이해하면 돼요. 특별시, 특별시도 도시로 보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
여기를 도시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까지를 도시 이렇게 표현하고, 이 지역에서 이 기본기 만들면 도시 기본기라 하고요. 군칙에서 만들었다. 팔도대의 군칙이 있죠? 군칙에서 만들면 그때는 도시 기본기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군 기본기라 하는데, 이걸 합성화 시켜가지고 도시 군 기본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광, 특특, 시, 군의 관할구에 대하여 개별 도시별로 만든다, 군별로 만든다 이겁니다. 특별시 관할구역, 광시 관할구역 이렇게 되죠. 관할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우리 서울특별시 기본적인 공간은 여기까지다. 대전광역시 공간은 여기까지다.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정확하게 밝혀줘요.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공간을 먼저 밝혀주죠. 여기 이 계획의 수립 공간은 여기였다라고 공간 구조하고, 그리고 그 개별 도시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앞으로 이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더라도 돼 이렇게 발전 나가도록 하겠다. 미래 청사를 제시해줘요. 그리고 종합계획으로서 성질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개별 도시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하나의 길을 만들지 일부 빼버리고 일부 빼고 하는 거 아니다. 종합이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종합계획. 그러면 대전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몇 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을까요? 대전광역시에는 하나.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돼요? 서울특별시는 몇 개 만들어질까요? 기본계획이 하나. 부산광역시도 몇 개요? 하나. 인천광역시도 하나. 옥천군도 하나. 저 계룡시도 하나. 수원시도 하나, 창원시도 하나, 이렇게 이해돼요? 알겠죠?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개별 도시, 군별로 만드는 계획이다. 뭐 하려고 만드냐? 야, 우리 도시는 이런 특성 갖는 도시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발전이 나고도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만듭니다. 그 정책을 이제 하위 계획인 도시, 군별로 하나하나, 아까 여섯 가지를 결정해서 그 도시를 확정해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느냐? 도시군 관리.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래. 이 계획에 수립할 때 지침을 내려줘야 우리 도시의 특성은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딱 포함해서 수립되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이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땅에다 집행해서 확장하는 계획이 관리계획이, 관리계획. 이해되죠? 그래. 관리계획이 이제 최종적으로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결정하면 땅에다 확정해버리는 거. 그렇죠? 기본계획은 그냥 정책계획에서 볼까요? 이렇게. 책자에 불가하단 말이에요. 책자에. 기본계획. 이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땅에다 딱딱 확장하는 것이 무슨 계획이다고요?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래 이제 이 도시 군 기본 계획 뜻을 정확하게 달달달 해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자치도, 시 또는 군. 이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봐봐요. 이 군이라는 것은 팔도 내에 있는 군을 말하지, 여기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다, 광원이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다, 이 군은 이때 말하는 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하나의 기본계획 만들지,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관광 빼버리고 군 따로 만든 게 아니다. 여기는 한 문구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광역시는 알겠나요? 부산광역시가 있다면 부산광역시에도 기장군인데 기장군만 빼가지고 기장군 기본계획 따로 만든 게 아니다. 기장군 수가 한 문구로 다 만든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군은 광역시 돼 있는 군을 말한다. 그걸 제하고 팔도 있는 군이다. 팔도 있는 군이다. 이걸 이해두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데. 그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있을 거요. 의에 있죠? 없나요? 지금 어디 본지 안가요? 몇 페이지냐면은 29페이지 거 있잖아요. 가로 안에
가라앉히 그 말 중요하다고요. 그게 두 번 나왔거든. 그 의미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가라앉히. 자, 이제 의의를 깨뜨고 계신다면, 의의를 깨뜨고 계신다면 남은 이제 쉬어요, 쉬어. 쉬어. 할 것이 없어. 자, 이것도 정책 계획서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청만 구속시키기서 만든 계획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정책 추진자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런 계획을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비구속적 계획이었다. 이런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 효력, 처분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계획 때문에 내 사건이 사익이 침해됐습니다. 침해된 나의 사익을 구제받고 싶습니다 해서 이 계획의 무효와 취사를 구하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냐? 없습니다. 행정소 제기할 수 있냐? 없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쟁송 제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가로 3번 아까 했습니다. 꼭 읽어두셔야 중요하니까 가로 3번의 1번 제일 밑에 보고 계세요. 자, 안 읽어도 되겠죠? 중요합니다. 넘어가요. 가로 3번에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가로 3번에 1번 여기 봐봐요. 가로 3번 1번은 뭔 말이냐면 여기 넣어보세요. 여기 아까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구 있다. 그리고 세 개의 시군을 지금 하나의 묶음으로 운영하려고 광역회권을 지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광역회권이 하나 지정됐다면 광역도시계획은 하나가 수립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천안시장이 천안시 기본계획, 아산시 아산시 기본계획, 홍성구 홍성군의 기본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개별 도시군에서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이다, 낮은 하위계획이다. 오, 좋아 좋아.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수록 하위계획이고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수록 상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기 수립된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한다? 상위계획인 광역 도시기를 우선한다. 어마어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반대로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틀립니다.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하니까 아까 했으므로 읽어주세요.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나옵니다. 제일 밑에 봐봐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가로 2번. 수립권자, 승인권자 나와있죠. 제일 밑에 가로 2번.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보고 계신가요? 제일 밑에. 예. 그게 이제 중요해.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누구고 자, 먼저 수립권자는 이거 여섯 명. 여기 봐봐요. 도시 군기본계 뜻은 그대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특강, 특특. 아까 했어요. 아까 했죠. 생각나야 돼. 여러분이 열 번 써가라도 생각이 나야 돼. 특강, 특특. 시군 후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기기다. 종합기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시 군갈기의 수립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종합계획이니까 이 기본계획은 그 각각 개별 도시의 종합대장만 수립권자다 그러는 거예요. 종합대장. 그러면 여기 종합대장은 누굴겠어요? 여기 종합대장. 여기다 장만 쓰면 돼요. 장만. 특별시장이죠. 그렇죠? 여기 종합대장은 누구예요? 오, 그래요. 여기 종합대장은 특별자치시장. 여기 종합대장은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종합대장은 시장. 여기는 종합대장이 군수. 그래서 끝. 수립권자 어마어마 중요하네요. 수립권자 6명뿐이다. 이 6명 중 급이 이쪽은 4명 급이 같아. 광역자치단체장. 이쪽 2명은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도지사님이 계시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4명은 스스로 확정해. 정책계획서를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확정이네. 이 4명은 그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받는 거 아니다. 안는다. 이게 중요해. 이네들은 스스로 확정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스스로 확정. 근데 이 두 명은 스스로 확정한다. 승인 받으러 가야 된다.
승인.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 국장이 아니라 도사다. 이게 핵심이다. 말이죠. 자, 네 명은 스스로 확정. 그리고 두 명은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권자는 도의사다. 이 정도를 정확하게 오른쪽 페이지까지 와서 봐두시면 되죠. 찾았나요?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 4명에 따라 줄 거 봐요. 4명 수립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따 줄 것이고 1번 끝들이 이때 따 써. 국토교통부장한테 절대 승인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겠다. 됐죠? 자, 이제 나머지는 크게 그 왼쪽 페이지 봐봐요. 왼쪽 페이지 보면 수립 대상 지역에서 가로 2번, 3번 다음 수한테 보겠는데 그것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고민을 좀 해두십시오. 31페이지 수립 절차 있지 않습니까? 수립 절차는 이 표만 봐두셔요. 먼저 기초사 꼭 해야 된다. 그렇지, 공청회를 꼭 열는데 2번, 주민과 강제 한번 의견 꼭 들어야 한다. 그때 체크, 박스 속에서. 주민, 관계 전문 의견을 꼭 듣고 타당한 반영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때 지방의회는 6개가 있어요. 자, 특광, 특특, 시군, 의회 이렇게 돼 있죠? 그래. 특별시장, 특별시역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나머지 통과해도 돼. 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셔서 가로 4번. 이 특광, 특특은 스스로 확정한다 했죠? 확정할 때 아까 강역 도시하고 똑같아. 협의, 심의, 확정, 스스로 공고, 열람, 끝. 흐름만 봐주셔요. 그래,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뭐, 여기 봐봐요. 서울특별시장이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에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포함해서 지금 확정하려고 그래. 확정하려고 하는데 그 정책 내용 중에 교육 정책이 포함됐다면 그쪽 서울특별시 교육감 계셔요, 교육감. 그분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장이라고 그래. 이해돼요? 환경정책 포함됐다면 지방환경관상 있어. 그분하고 협의해. 이걸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한다 그래. 협의 중단하면 30일 의견 제시하고 협의 끝났다 그러면 이 지방도시는 10일 거쳐요. 그리고 나서 확정해. 확정을 해서 공부했다 공고해. 그리고 우리가 열람을 가면 30일 이상 열람시켜서 끝. 그리고 나서 오른쪽도 모셔봐야지. 오른쪽도 모시면 5번 도의사가 승인하는 경우 뭐 똑같아. 그런 참고로 하시고 밑에 마지막에 도시군기본 내용을 봐보세요. 내용을 보면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한 뭐가 포함된다? 정책방향, 그다 포인트잖아요. 정책방향.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다, 정책계획서가 아니다. 정책계획서구나. 정책방향, 그 말 떠나면.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만 딱 체크해놔요. 그래, 이 기본계획은 꼭 그걸 포함해야 돼. 우리의 지역의 특성은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자, 천안시는 교통중심도시, 대전시는 뭐 과학도시, 경시는 관광도시, 포항시는 뭐 공업도시.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을 정하고 그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방을 포함해서 그 계획의 방향, 목표를 꼭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번. 이해돼요? 그래서 어느 도시의 성격을 좀, 특성을 미리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넘어가시고, 자, 가로 2번 또 봐봐요. 가로 2번 보면 제가 입고하면 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 정한다. 그것만 딱 찾아서 다른 거 보면 안 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말을 찾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비가 나올 거예요. 4번. 그거 시험에 나오죠. 마지막에 정비.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느냐? 그래. 여기다 체크해요. 도시군기본계획 대하여 그 말 찾고 5년마다 찾고 타당성 찾고 그 다음에 검토 정비 찾아요. 재검토 정비. 그 말만. 그런데 밑에 따서 옆에 따서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없다 했으나 광역 도시계획 그다 중요해가지고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있다 없다? 없다. 광역 도시계획은 그런 규정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없다?
그리고 시험에 나와요. 방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그렇죠? 없다고 그랬죠? 여기 왜 없느냐?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광역도시는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만든가요? 두 개. 반드시 몇 개 이상이요? 두 개.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협의를 통해서 어찌고저찌고해서 만들어놨는데, 야, 이걸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라 그러면 생각이 또 바뀌어버려, 지자체. 야, 우리 동네로 이걸 끌고 와야 돼. 너네 동네 뭐 화장실 넣고 우리 동네 공항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림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여기 봐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별로 그 장들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봐봐요. 이 장들은 몇 년마다 교체가 되냐? 바로 이자들 임기는 4년, 4년. 몇 년이다고? 4년. 5년이면 새로운 특별시장 나와요. 새로운 광역시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5년마다. 새로 당선되는 분이 다시 다당성 재검토를 점해서 또 추진하고 또 5년마다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이해 돼요? 알겠죠? 몇 년마다요? 5년. 아까 저 대장들은 몇 년이 임기라고 했어요? 아까 4년. 그래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4년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인가 했나요? 작년에? 아, 올해인지 얼마 안 됐을까요? 작년에 했죠, 작년에. 작년 맞나요? 작년 4월 때 됐죠. 6월 때는 4월. 자, 아무튼 그 임기가 4년이니까 5년차 들어왔던 그 장들이 타당성 재검토 정비에서 다시 진행해라 이거죠. 수치 중요합니다. 5년마다 그 수치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도시 군관리계 해서 의의가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했죠. 도시 군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에 있는 그 토지가 있을 것인데 그 토지에 대하여 개발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마지막 계획 그 말만 찾아요. 토지 연결만 하는데 여섯 가지를 결정해 나간다. 몇 가지요?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여섯 가지 있다가요, 써요.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이렇게. 도시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6개 썼죠. 공부하기 좋게. 공부하기 좋게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내용 6개. 이거 아마 5번 써보셨을 거예요. 써보셨죠. 혹시 아직까지 안 써보신 분들은 그대로 제목하고 이제 금방 써도 했으니까 제목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5번 써가지고 머리에 들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법의 뿌리입니다. 이걸 확대해 놓고 있는 것이 공법입니다. 여기서 쫙쫙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때 용도지 뭐가 있느냐 아까 했죠. 용도지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용도구역 그 2번. 2번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용도구역이라고 써봐요. 2번 개발지역규모 수산량 보고 쫙 줄 것이고 용도구역이라고 써놔요. 용도구역. 뭐라 한다고요? 용도구역. 용도구역. 썼나요? 그래. 그 용도구역에서 봐주시고 기반에서 아까와 봤습니다. 이것들은 다 도시군으로 결정한다. 이것들 아까 우리 땅에 딱 결정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이용할 때 이 계획에서 정한 내용들을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구속적격이라고 해. 뭐라 한다? 구속적격. 그게 나와있죠. 법적 성격 해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격이다. 그리고 행정쟁송 대상이 됩니다. 이 계획이 결정났다 우리 땅에. 그래서 우리의 사익이 부당하게 또 위법한 이 계획의 결정이 나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사익침해가 발생하면 그 계획의 무효와 취소를 구해서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자 행정심판, 행정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구속적격입니다. 아까 보았던 두 가지 있잖아요.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정책계획서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들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경우 수립하고 승인받고 확정하고 이런 용어로 썼는데 이 관리계획은 구속적으로서 바로 수립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바로 결정하기 전에 계획을 만드는 이반하고 최종 결정하는 결정자로서 나옵니다. 이반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뭘 쓰고 있다고요? 이반. 그래 이때 계획을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반권자는 바로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특광 특특 시장소. 아까 이반하게 될 때 그 장소가 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특별시장 이반하고 광시에 있는 땅에 따라 이반할 때는 광시장 그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따라 이반할 때 그 장들이 이반하는 거예요. 이거 약자로 특광 특특 시장소에 이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넘어가 봅시다. 예주로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장을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도의사 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반권자 이렇게 해서 알아주세요. 의회까지. 원체 아까 6명 의회 도의사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되어 있었죠. 거기요. 36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다가 동그라미 1번 옆에 여백에다가요. 국토교통부장 바로 옆에다가 1-1 해가지고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 장관 그래 수산장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이반할 때는 누구도 이반할 수 있냐? 해양 수산부장 이렇게. 그래서 이반권자는 전국적으로 바로 9명이 됩니다. 9명 특광 특특 시장수 6명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해양 수산부장관 도의사에서 총 몇 명 있다고요? 9명. 자 여기 알아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반권자 파트는 다음 주에 다시 이방권자부터 쭉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여기서 일단 접고 다음 주에는 한 1시 50분까지 뭐 때로는 2시까지 할 테니까 좀 단단히 마음먹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되므로 여기서 마쳐야죠. 다음 주에 35페이지 2반부터 할 테니까 다시 알겠죠? 여기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1월 7일 딱 해가지고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예. 좀